아, 빈님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곰미남 한이한이 유일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이에요. 네, 노숙자유로 우리 오랜만이죠. 네. 지난 노숙 체험 촬영 당시 길 위에서의 삶을 몸소 체득했던 바로 젊은 노숙자 배우 유일한 씨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캠핑이다 보니까 이제 물 좋고 이제 산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3일간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엄선한 곳은 충주에 위치한 무료 캠핑장.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는 사람만 아는 명소라는데요. 마음은 벌써 캠핑장에 가 있는 이란 씨.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본인이 하셔야죠. 아, 그래요? 모든 게 다 돈 안 쓰고 가야 되는데. 돈을 가는 것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차가 많, 여행지가 많은 여행차들이 많은 곳까지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터미널 가서 제가 그냥 탈 수는 없고 거긴 돈 드니까 휴게소를 가서 근처에 휴게소 차량들 많은 휴게소를 가서 제가 충주까지 갈 수 있는 차를 한번 제가 얻어 타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맑은 날 비옷은 왜 입고 온 것인지 제가 이거 좀 준비했죠.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에이 입고 왔잖아요. 내 옷을 옷 벗고 오나? 내가 옷 입고 온 거지 이게? 아이 그것까지 그러시면 안 되지. 이게 비 오는 줄 알고 내가 입고 온 건데 이게 비가 안 왔을 뿐이죠. 작업자족을 위해 준비물 다섯 가지만 허락했더니 편법을 좀 썼군요. 이거요? 반압. 이게 또 군용 반압. 자, 이게 또 이거. 칼. 네. 불이 있어야 되겠죠? 네, 불도 이제. 여기다. 자, 이거 또 이거 물고기 잡아서 또 이제 구워 먹어야 되고. 다섯 가지 준비물 위엔 철저히 무일푼으로 3일간의 캠핑을 즐겨야 합니다. 약속한 대로 가장 가까운 휴게소까지만 제작진과 동승한 이란 씨. 이제부터는 혼자 힘으로 캠핑장까지 가야 합니다. 물론 무일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상황을 적어 널리 알리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차를 얻어 타겠다는 겁니다. 예, 통할까요? 글쎄요. 우선 갈 때까지 가보죠. 도전!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부터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 시간 거리의 곳까지 이 낯선 청년을 태워줄 분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 네. 강국 아저씨입니다. 강국히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쪽으로 안 가시나요? 어, 이쪽으로 가세요. 혹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가세요? 혹시 어디로 가시나요? 자리 남는데 없을까요, 차에? 한 자리만? 카메라맨 안 타도 되는데. 아니, 만석이라. 만석이에요? 네. 오만석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시크릿까지 나오는 거 맞죠? 어디 왔어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없나요? 너무 내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지금 예. 꽉 찼어요? 예. 트렁크도 뭐 안 되나요? 트렁크 짐이 있어. 짐이 있어요. 저도 짐짝인데. 아, 그래요? 빈 차 앞에서 서야만이 거기가 확률이 높지 뭐예요? 않겠습니까? 빈 차 앞에서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어, 뭔가 이러면 좀. Look at me. 눈에 띄도록 최선을 다해보지만은 아쉬움만 쌓여갑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도 해주시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 강원도 방향이에요? 아, 이쪽이 아니네. 네. 저, 혹시 사장님 이쪽으로 안 가세요? 이쪽으로 안 가세요? 오늘 안에 갈 수 있겠죠, 얘가? 큰맘 먹고 나선 휴가인데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돈 없이 가야 되는데. 돈 좀 줄까? 아니, 아니. 고생하는데 싸서 줘야지. 아, 예, 감사합니다. 힘겹잖아, 돈 없어서 뭐 먹을 것도 없다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무튼 좋은 사람 만나서 여기 공짜로 가길 바래요. 무모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엄청 네. 재밌을 멋있어요. 것 같은데. 용기가 가서야 하고 아, 박수 치고 싶었어요. 약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의 힘입어 이번에 1대1 공략에 나서는데요.
카메라를 지금 갖다고 정복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등이 지금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대신에 네, 거기 가지 마. 감독 아시잖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휴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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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나 이제 간다! 오늘 이런 거 처음 사봐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다! 영화에서나 봤던 컨테이너 트럭에 동승하게 된 이란 씨. 기운이 빠지려던 찰나에 드디어 단비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제작진과 헤어진 그는 차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마우시 너무 좋으신 사장님에게 제가 차를 얻어 타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지금 충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드세요? 아, 멋있죠. 정말 이렇게 다니는 게 남자든 여자든 젊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게 그렇죠. 꿈말 꽃이에요.